만년청이 베란다로 나온 후로 조금 더 초록초록해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구를 분리해갖고 물꽂이를 했는데 이 물꽂이 한 거에는 아직 뿌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구를 떼는 자리는 이렇게 뽕하고 났네요. 오랜만에 이쪽 거리대를 열어서 여기를 살펴봅니다. 가해 쪽으로는 하우스 뚜껑을 덮어도 비가 들이치면 비를 좀 맞나 봐요. 여기 보면은 연봉은 약간 젖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를 맞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안쪽으로 비안 맞게 조금 이렇게 자리를 손봤거든요. 그래도 뭐라고 딱히 뭐 말을 꼬집어서 할 수가 없어요. 괜찮다, 뭐안 괜찮다는 말할 수가 없고. 여기 보면 파랑새, 물 여기 닿아가지고 물 들어와갖고 지금 물 저렇게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파랑새가 엄청 많이 나왔죠? 파랑새들이 자리를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고스트예요. 고스트 참 예쁘죠? 요거는 애시당초부터 제가 묵둥이를 샀는데, 고스트가 참 예뻐요. 이 고스트가 참 예쁩니다. 뭐안 예쁜 다육이 없지만, 이 고스트도 참 사랑스러운 다육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살구미인 금입니다. 살구미인 금인데 녹이 별로 없죠. 살구미인 금. 이렇게 녹이 별로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막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요거는 분홍용월이고요. 자, 요게 버날렌스입니다. 버날렌스 통통하니 예쁘죠? 처음에 버날렌스를 들이면 버날렌스가 좀 얇아갖고 그렇게 썩 예쁜 모습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버날렌스도 기본적으로 핑크, 보라, 인디안 핑크빛의 그런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용월의 축소판 같다고 하지만 보면은 크기가 약간 작아요. 그래서 뭐 많은 다양한 얼굴에 다육이가 생각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버날렌스입니다. 키핑장에서 응애가 다시 많이 생겼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키핑장에서 응애약을 한번더그칠 계획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요상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해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응애에 많이 시달리게 되네요. 새소리가 기분 좋죠? 오랜만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하우스 뚜껑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다가 바스켓을 걸어가지고 더 이렇게 다육이를 걸어서 햇볕을 받는 다육이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 하우스 뚜껑을 하면서 그걸 못하니까 햇볕을 받는 예뻐지는 다육이가 더 드물어졌습니다. 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꼬집어서 지금 이렇게 얼굴을 소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테이블에 꼬집을까 적심할까 대기를 하고 있는 까라솔이 얼굴이 진짜 제 주먹 손바닥만 하거든요. 손바닥만 한데 얘를 꼬집으면 이렇게 작은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얼굴 큰 그런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좀 쪼만쪼만한 스타일의 까라솔이 더 좋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요 까라솔이, 까라솔 우리가 보통 그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1,000원짜리 그 검정 포트에 있던 까라솔을 꼬집어서 요렇게 지금 목대 있게 키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요 아래가 얼굴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이 애기들이 딱 붙어서 나와서 점점점 크면서 요런 수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형은 여러분, 이렇게 여기 저기가 생장점이었던 거죠. 저기 십자 모이는 곳이. 그래서 저기에서 자구들이 4개가 나와서 요런 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매하는 까라솔의 수형이 이런 수형인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개체수, 얼굴 수를 늘려서 판매를 하시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에 쭉 올라와 주는 그런 하나가 있어야지 크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딱 잘린 거 보니까 요거는 꼬집기가 아니라 적심을 해서 그랬나? 자국이 있네요. 이렇게 작아져요. 저는 그러니까 큰 얼굴 하나 대신에 작은 얼굴 여러 개를 그냥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더 키우려고 하면
화분을 큰 데로 옮기면 얘네들이 이제 덩치가 다시 커지겠죠. 그래서 얼굴 하나에 적어도 까라솔은 3개? 4개 정도의 얼굴을 달아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심을 하면 손이 되게 박해갖고 자구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항상. 근데 요 까라솔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개 이상은 항상 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아보카도 크림은요, 도대체 크는지 안 크는지 내나 맨날 그 사이즈예요. 정말 뭐 더디기는 하지만 원래 다육이가 정말 계속 그냥 꾸준하게 그 모습입니다. 퓨비센스는 식구를 많이 늘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제 그 베라악인지처럼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줬는데 처음 그대로예요. 아직도. 아직도 그대로고요. 여기 있는 파랑새는 요거는 많이 컸어요.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애기 파랑새는 별로 안 컸고, 원래 제 파랑새 색깔 많이 빠졌죠? 색깔이 많이 빠졌습니다. 홍매화도 마찬가지예요. 홍매화도 색이 좀 많이 빠졌고요. 이 아메치스가 수영이 저래갖고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아메치스가 우짜라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메치스도 예쁘게 키우려면은 저렇게 햇볕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에케문스톤 요거는 참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쌍두 에케문스톤은 성장이 잠깐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만지면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요거. 요게 집시인지 연봉인지 헷갈리는데 아무래도 집시인 것 같아요. 예쁩니다. 지금 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팻입니다. 올팻이 이렇게 좀 이렇게 촘촘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요 근래 여기에서 이게 쑥 자라서 진짜 웃겨요. 무슨 그이 수영이 그래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약간 웃긴 수영.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고요. 교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교체를 한다는 게 어우 스트레스고 참 이게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쁜 애들은 끝까지 예쁘게 키우고 안 예쁜 애들은 계속 안 예쁘게 키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미나예요. 미나 군생이고요. 요거는 요게 미나 군생입니다. 그 옆에 파랑새 쬐끄만 거 있죠? 요거는 홍치야. 홍치야 철하고요. 요거는 패치 프라이드고요. 요거는 마커스 금이에요. 마커스 금입니다. 요거 레티지아고요. 요 옆에 있는 거 요거 연봉입니다. 요거는 산타루이스 군생이고요. 산타루이스 군생이고 후레뉴도 있네요. 후레뉴. 더 이상 비가 안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쪽 거리대 뚜껑도 열었습니다. 근데 얘는 또 비가 맞죠. 지금 비가 이렇게 빗물을 머금고 있어요. 예, 에케머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빗물이 들이치나 봐요. 그렇게 해서 빗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빗물 계속 먹는 거는 안 좋아서 나중에 장마가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몇날 며칠씩 오면은 위에 통으로 하나를 비닐을 더 씌워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욘세의 무지개금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샴페인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우 블루 서프라이즈 너무 예쁘고 이거 젤리카시오피아입니다. 요것도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이고요. 아참 요거 러우예요. 러우가 이렇게 색이 많이 빠졌습니다. 몬슬로우. 여기 젤리카시오피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적기성이고요. 얘는 이름을 모르는 다육이랍니다. 얘는 콜로라타 철화. 콜로라타 철화 있고요. 여기 발디 있습니다. 요거는 2019년 10월 말경에 적심을 해갖고 3개의 얼굴을 얻은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아우, 어떡해.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 얼굴에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털어줘야 되겠네요. 홍매화는 싱그러운 형광빛 초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라탐 멋지죠, 라탐. 아우, 라탐이 지금 아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엄마한테 냉큼 전화를 해서 이걸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베란다 안에는 생장등 다 켜놓고 갈 거고요.
이렇게 뚜껑 열고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 좀 쨍한 햇볕 쪼이라고 할게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좀 이렇게 차광,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그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아니어서 저는 오늘은 거리대 뚜껑을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금요일 오전 출발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